근데 아 이건 정확히 이건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2만 개가 넘었다. 이 머리 이거 머리비는 회사에서 지원해줘야죠. 정확해야 돼 이거는 여러분. 그죠? 회사에서 이거 지원해줘야지. 10만원 오늘 15,000개 넘었어. 아 2만 개라니까. 아 2만 개? 아 2만 개는 안 돼. 아 2만 그러니까 짬뽕까지 해도 2만 개 안 되잖아. 아이씨 나가 이 새끼야. 뭐 이씨 뭐 산지도 아니고 뭐 개소리야 또 이씨. 아니 진짜로 이건 맞죠? 공채이 맞죠 이거는? 와인색 염색하는 것도 힘들어 죽었는데 나와야지 이거는 돈이 나와야 돼. 이거는. 아, 유튜브 300개만 더 눌러주시면 미션 성공입니다 여러분. 네. 이거 나와야 돼. 아 갚는 게 아니라 10만원 바보야 뭐 만원이야 10만원 받아야 내가 염색하는데 10만원이다니까 여기서 탈색을 하고 색깔 또 업히는 거야. 10만원 넘을 수도 있어 진짜. 근데 10만원이다 줘봐. 꼬기 형님 네 가면 돼. 꼬기 형님, 꼬기 형님 듣고 계세요? 물고기 형님? 물고기 형님 듣고 계세요? 10만원이라고. 지금 방금 얘기하시네. 씨발 열흘 10일을 밀렸네. 물고기 형님, 그 형님 네 아는 그 논현동에 미용실 있잖아요. 형님이 지금 견적 좀 내주세요. 예, 007님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면 돼요? 머리 뭐 한다고 얘기를 해봐봐. 이거 탈색하고 거기다 와인 색깔 입히는 거야. 탈색하고 와인 색깔 입힌대요. 얼마면 됩니다. 10만원 넘어갈 거로 얘기하는데 형님이 견적 한번 딱 내주세요. 예, 죽방 룰은요. 아니 내가 모범생이지. 1인당 100알씩 지급을 하고 4교시까지 4시간 칩니다. 4시간 쳐서 이긴 칩수만큼 한 알당 2,000원씩 계산해서 상금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선수준비님 첨당동은 더 비싸. 뼈다가 끊어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거 가서 나 가물라고? 거 가면 끝났는데 갑자기 15만원 20만원 달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나 죽으라고 그냥? 첨당동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나를 잡고 손을 잡고 가. 그러면 내가 갈게요. 와인색. 왜 와인색으로 하려고 그래 근데? 그럼 뭔 색으로 해? 검은색으로 해? 빨간색. 빨간색이 와인색 아니야? 와인 색깔은 좀 더 고급지지. 형은 좀 촌스럽게 그냥 아니 나도 빨갛게 좀, 하라고. 아니 나도 고급져 보자. 좀 한번 할 때. 어디서 견적 내고 갖고 온 것보다 싸게 된대 물고기 형님 내 아는 거기 동생 논현동 가까워. 내가 세빌러드에서. 아직 2만 개 되면 할게요. 2만 개 되면 제가 전화할게요 형님한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한이님이 제대로 얘기하셨네. 반만에 반만. 뭘 반만에? 염색을 하루 반만 하고 와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가서 다음 날에 또 하고 올 테니까 해달라고 그래. 그리고 견적은 똑같이 해달라고. 여기 반만 와인색하라고? 아니다. 안 되지. 반만 하지 말고 반반씩 또는 다른 색깔을 해. 그거는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색깔, 이쪽으로 했을 때는 다른 색깔. 그거는 그게 좋다. 그게 좋다. 그거는 그죠 여러분? 그거는 봐봐. 내가 미션 분명히 걸었지. 2만 개 되면 와인색으로 한다고. 그건 5만 개. 예 안녕하세요. 그건 5만 개. 뭐 말도 안 돼. 사람을 병신 만들려고 그래. 그건 안 되지. 당구 치는데 뭐 웃겨서 치겠네 당구를. 아니 멋있지. 이쪽은 예를 들면은 형 빨간색 이쪽은 노란색 그대로 가. 그럼 5만 개 안 돼. 당구 공처럼 흰, 노, 빨, 가구 가든가. 그러니까 5만 개 한다고. 흰, 아니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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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빨. 흰, 노, 5만 개. 그건 싫어. 당구장 못 돌아다녀 쪽팔려갖고. 나는 진짜 형 머릿결이었으면은 형 머리숱에 형 머릿결이면 날마다 나는 염색한다 진짜로. 진짜로 날마다 한다. 진짜 한 2주일에 한 번씩은 바꿔준다 진짜로. 아니 한번 해봐 일단 너도. 나는 머릿결이 다 타버려 하는 순간 형. 안 타는데 골라서 해줄게. 안 돼. 나 탈색을 할 수가 없어. 탈색을 할 수가 없어. 나 같은 머릿결은 탈색할 수 없는 머리야. 아무튼 와인 색깔로 하는 걸로 하고 한 4,000개 정도 모자라는 것 같아. 아 가브리엘이 이거야? 이거 완악구? 스트레이트 파이브. 그럼 가일 아니야? 가일? 응 가일 가일. 가일이지 제임스님. 그 또 제주도는 가브리엘인가 보네 그게. 가일이지 이거 완악구. 완악구 완악구 이거 라데꾸나 완악구나 이놈 새끼야. 너 때는 라데꾸였냐? 우리 때는 완악구였어 완악구. 니 때는 라데꾸 우리는 완악구. 아 그래? 너는 하면 탈색 생긴다는데? 탈모 생긴다는데? 그래 탈모 생긴다고 바로 대머리 돼 대머리 바로. 그러면 나는 탈모 안 생길 것 형은 같고 형은 안 생길. 아 형은 좀 탈모 좀 돼도 돼. 워낙에 이게 워낙에 형이 머리숱이 많어.
미쳤네. 뭔 탈모가 돼. 탈모되면 어떡하라고 돼. 지금 결혼해야 한다. 아, 예, 맞아. 유튜브 후원도 생각, 이거 해야죠. 아. 아니, 내가 별풍선 얘기만 하는데 왜 유튜브 후원이 어디서 왜 나오냐. 안 돼. 아니다고. 아, 아. 아, 유튜브로도 1500개 나왔어요. 그렇지. 나도 형 제일 부러운 게 몇 번 얘기하지만 머리숱이 가장 머리 결하고 머리숱이는 가장 아니 나는 중요하지 않아. 일단은 회사에서 10만 원 주는 게 중요해. 자, 알겠습니다. 당구 설명 좀 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4교시인데 또 당구 설명을 조금이라도 해 드려야죠, 여러분. 아니, 두께야. 게임 얘기 좀 하자. 뭐 하냐? 해커한테 말해. 해커한테. 야, 수영 러버님. 해커한테 말해. 아, 15,574개. 자,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주고 있어봐. 화이팅 한다고. 저 하고 있고, 내가 갔다 올 때까지 해. 당구 설명 좀 해드려. 알았지? 나가 있어. 응. 나가 있어. 자, 어느 정도 칩니다. 로또릴님. 뭐요? 너 못 나가. 으아. 잘못됐다, 씨. 야. 나 내일 와인생 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봐봐. 아니, 하는데, 아,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전주를 가거든요, 여러분? 일단 들어봐요. 내 지금 당구 해설 때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당구 대회를 나가는데, 그 대회가 전주고등학교 당구 대회거든요? 제가 75회야. 제가 막내예요, 제일 막내. 그 위로 다 20살 차이는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가갖고 빨간색으로 염색했어. 우리 선배님들 저한테 뭐라고 할까? 아, 나가. 그러면 지금 사천개 받아갖고 내가 표정이 좋아야겠어, 지금? 염색, 지금 빨간색으로 염색하게 생겼는데? 우리 아버지 전화 올 건데, 내일 또? 네가 두깨비냐? 너는 노랑이 했다가 빨갱이 했다가 네가 두깨비냐? 이렇게 하는 누나보다 전화 와가지고 지금. 아, 어르신들이 좋아한다고? 아니, 어르신들 만났는데 모자 쓰고 가면 안 되지. 가야지. 우리 어르신들 잘 몰라요. 제가 두께인지도. 그, 싸가지 없는 후회라고 할 건데 어떡하지? 아이씨. 그냥 가면서 이렇게 갈까? 들어가면서 인사를 이렇게 하고 들어갈까?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면 싸가지는 있어 보이지 않나요? 좀? 아, 그렇게 하면 싸가지 있어 보이지 않나? 아니, 거기 우리 그, 학교에서는 당구 좀 치는 걸로 알아. 제가 제일 고점자예요, 거기서는. 알겠습니다. 저희 전트포스님하고 007님 때문에 제가 염색하는 걸로 내일 염색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그, 꼬기 형님, 내일 전화 드릴게요, 일어나자마자. 꼬기 형님, 아, 스프레이 안 하지, 쪽팔리게 봐, 스프레이야. 내일 가겠습니다. 꼬기 형님, 그 내일 좀 해주세요. 전화하지 말라고요. 나가. 언제는 하라고 나고 지금 하지 말라고 그래. 나가. 민식이 아빠님 별풍선 10개 땡큐 쌉싸. 아, 클리어한테 전화라고요? 알았어. 내용 전화할게 내가. 네. 아, 전주고 선배님들 신경 안 쓴다고요? 알았습니다. 뭔 내 돈으로 왜 내 돈 하면 안 했고요. 무조건 받아야 돼. 아, 지금 해커 들어오면 먼저 10만원 받고 시작할 거예요, 저거. 해커 들어오면 10만원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해커 가방 여기 있어요, 해커 가방 여기 있어요. 오면 10만원 먼저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해커가 10만원 안 주면은 시청자분들이 화내야 돼, 이거는. 시청자들이 화내야 돼, 주라고. 알았죠? 이제 공설명 할게요. 어차피 염색하는 거 나도 몰라, 이제. 아. 야, 나도 와인색은 안 해본 지가 오래됐는데.
아, 연락처 준다고. 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꼬기 형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데. 형님이 채팅이 너무 늦었어요. 연락하지 마. 그리고 바로 멘트가 튀어나왔는데 안 나왔잖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몰랐다니까, 형님. 참. 죄송합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전화할게요. 아니, 연락처 주십시오, 형님. 자. 이제 공 좀 설명할게요. 마지막 교시인데. 죄송합니다. 월요일날 항상 우리가 말을 많이 하네, 월요일날은. 야. 봐봐. 이리 와봐. 큰일 났어. 왜? 지갑을 꺼내봐, 일단. 지갑을 꺼내봐. 내 지갑 열었어? 안 열지. 미쳤냐.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전택님이 너 나가자마자 사천기를 보냈어, 한 방에. 그러고, 두께 넌 못 나가. 이렇게 했거든? 염색하라는 거거든, 지금? 근데 10만원 주래. 아. 보스님이 미리 10만원 주래, 나보로. 아. 그래야, 자, 일단은 20만원 아니고, 자, 일단 10만원 줘. 주고, 아이고. 10만원 줘야 돼. 내가 염색하지. 뭔 공금을 손대지 말아요, 아이씨. 자, 물고기 형님 계세요? 듣고 말했어. 계시죠? 연락처 준대. 아, 연락처 준. 그... 10만원 주래, 10만원. 알았어. 그러니까, 형님. 연락 주시고 그 지금 얼마인지 물어보시고요. 예, 물어보세요 지금. 예, 전화를 아, 지금...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형님. 제가 어떻게 연습한다고 다시 말씀드려봐. 그냥 와인색 한다고. 와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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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색하고 와인색. 아니 전특 보스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왜 전특 보스님 하라고 하는데요? 일단 얘기를 들어보자고. 전특 보스님한테. 이거는 전부 다 보낸 거야. 2만기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 그런데 마지막에 채워주셨잖아. 안 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전특 보스님이 4천기를 쓰시면서 보내주셨잖아. 보스 형님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어떻게 가냐. 2만기를 넘으면 와인색이라니까. 와인색을 좋아한대 전특 보스님이. 아 와인색을 좋아하신대? 그래갖고 이 4천기에 쏜 거야. 아 봐봐, 와인색이 중요하다. 아 오케이. 그리고 와인색으로 한대 형님. 지금 머리 색깔이 이렇게 탈색은 한 상태예요. 물고기 형님, 탈색은 한 상태고 여기다가 지금 와인색을 입히면 돼. 아이고, 서빈님 감사합니다. 여기다 와인색을 입히기만 하면 돼요. 이 상황을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 아니 그 꼬기 형님 지금 빨리 물어봐갖고 이 방송이 끝나기 전에 알려줘야 하는데. 네, 방송 끝나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형님. 그러니까 일단 10만원 주고 시작하자니까. 아 물어보고 전적이 안 나왔잖아. 무조건 10만원이야. 최하가 10만원. 감으려고 하시지 마. 내가 그래서 못 주고 차. 있는 거야 지금. 아니 방송 이렇게 보는데 감겠어. 내가 10만원 주면 어떻게 해서든 뭐 7-8만원에 깎은 다음에 이걸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남는 거 다 알아요. 염색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 거 알아요. 이렇게 또 얘기한 다음에 7만원 8만원으로 깎은 다음에 2-3만원으로 또 저 입마이 포켓을 또 하려고 그러려고 하니까 제가 절대 안 주죠. 아, 뭐 이런 걸 감니? 뭐 얼마 대도 않는 돈. 에, 그러지 마. 절대 그냥 주면 안 돼. 다 인정이래잖아. 다 인정. 어? 나를 집 인정. 다들. 차, 어? 나 진짜 나를 띄엄띄엄 보는구만. 나를 완전 띄엄띄엄 봐. 딱 그 정도야, 형은. 지금. 딱 그 정도니까. 근데 제대로 보고 계시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 방송 보시면 끄세요. 아버지, 어머님 방송 보시면 끄세요, 진짜로. 아, 진짜 형아. 아버님, 어머님 하고 손 잡고 가고 내 것 좀 해결해 주세요. 몇 번이나 있어. 아이 그런 말 하지마. 알았어. 많어. 많잖아. 우리 아버지 모시고 왔지. 어머니는 안 보셨지. 아버지. 우리 어머님은 쇼크받을까봐. 아버지 손 여러 번 잡았습니다 저. 아빠 나 차 바뀌었어. 아, 이거지? 그냥 많이 잡았어. 그렇게 말고 있어. 더 이상 물어보지 마. 그럼 나중에 내가 나중에 어? 우리 팬분들 100만명 있으면 그때 말할게. 기쁠 때. 알았지? 기쁠 때 슬픈 이야기를 기쁠 때 말하고 싶어 나는. 알았어. 지금 말하지 말자. 알았어. 여러분 아버지 손 한 5번 잡았습니다, 최하 제가. 우리 아버지 손 잡죠? 우리 아버지 떱니다. 우리 아버지 몸 1m 80이거든요? 손 잡으면 떨어요. 그 정도예요, 제가. 경기도에서 제일 싼 동네 미용실에서 염색하고 오기로 했잖아. 007 형님이. 응? 아니 잠깐만, 007 이건 아니지. 뭔 경기도에서 제일 싼, 그건 야방화된 거지, 나중에. 그건 나중에. 아니, 나중에 해야지. 그건 안 되지. 아니, 그것도 나중에. 그 방송. 그 최저가 찾았어. 최저 나중에 진짜 그거 할게. 나중에 할 텐데 그거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통화했다 가격. 아니 그러다가 머리 염색 아니 그러다가 머리 빠지면 어떡해. 그런 데는 아니 피하자고. 에이 왜 그래요. 아니 그 집이 강남인데 강남 근처에서 해야지. 시간 아깝게 그거. 아니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 나는 상관없는데 시간이 아까워. 아, 예 최용규님 잠깐만요. 당구 해설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그 통화했대요. 물고기 형님 어떻게 된대요. 아니, 말씀해주세요.
아니 당구 채널 당구하는 거 좋은데 내일 할게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잖아 시청자들이 좋아하는데 어디 현님 말대로 어 당구... 너무 싸게 해준다 불안하게 확실히 얼마 해준다는데 형님 최신세 이상대 이러니 술 사달라는 게 뻔한데 알았으니까 얼마냐고요 형님 말씀해주세요 아니 3만원 안쪽이면 아니, 아니고 말도 안 되고 아니 그 아니 잠깐 꼬기 형님 아니 꼬기 형님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설마 견습생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주기로 했냐가 아니고요 물고기 형님 형님 지금 두께 형이랑 뭐 가물라고 같이 하시려고 하는 거 같을 수도 있는데 형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형님하고 얘기를 통해서 제가 줄 거예요 두께 씨한테 얼마냐고 알겠어요 형님 뭐 인성이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잘 알아요 형님 협상 같은 거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얼마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5만원? 아 5만원 좋다 야 진짜 싸게 아니, 해준다 와 아니 근데 저 하나 물어볼게요 꼬기 형님 그 연습생이 하는 거 아니죠? 자 아니 잠깐만 네, 잠깐만 아니 하고, 아니, 아. 아니 진짜 이거 5만원 하는 거 아니야? 5만원이면 돼 형 이거 다 아니, 원래 형 봐봐 5만원 해도 남어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이거 연습생이 하는 거 아니죠? 진짜로 형님 디자이너래잖아 디자이너 형 디자이너야? 어 아니 5만원 너무 싼데 그거 이상한데 불안한데 아 뭘 형이 맨날 이상한 데 가서 뭐 그 달라는 데를 그러면 나 염색할 때 야방 켜? 아 야방? 야방? 염색할 때? 염색할 때 켜봐 그럼 켜 킬라면 켜 아 염색할 때 야방 하면 켜요 그냥? 아 6만원 주라는데 만원 더 줘 6만원 주래잖아 만원 더 줘 아 근데 또 6만원이래 아 나 진짜 아니 왜 그래 또 5만원이었다가 또 갑자기 또 왜 그래요 염색할 때 만원 염색할 때 켜요? 말아요 아니 두 분이 말하면 켤게 오늘 제일 많이 보낸 0071님하고 전특님이 야방 켜라면 켜고 야방 안 켜라면 안 켜고 아 여성분이 하세요? 근데 여성분이 못 키게 할 수도 있잖아 응? 아 왜 그러냐면 싸게 해주니까 거기 보여주려고 하지 나는 아니 그러면은 자 너 내일 만날래 나랑? 아니 그러지 말고 안 만나 네가 찍어줄래? 안 만나 너 귀찮아서 그러지? 안 만나 넌 찍어주면 내가 한 시간 할 거야 아니야 야방을 키고 아니 그 전에 내가 얘기를 할게 자 저희가 여러분 원래 다음 달이나 요번 달이나 해갖고 뭘 할 거냐면은 야방인데 그냥 길거리에서 야야 키면 별풍 3,000개 추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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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내일 무조건 야방 킵니다 여러분 저희가 무조건 그냥 예를 들어서 야방이에요 이게 핸드폰이죠 아 그건 하지 말자 이렇게 찍고 나갈 거예요 이렇게 찍고 나가 길거리에 돌아다닐 건데 거기서 자, 뭐 제임스님이라든가 본특님이라든가 누가 어느 분이 회장님이라든가 어느 분이 어느 가게로 들어가라는 미션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 가게에서 만약 내일 만약에 미용실이잖아. 그 나중에. 여러분 미용실이니까 우리 방송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머리를 하고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받아오는 미션이야. 내일 어때? 공짜로 한번 받아와라. 내일은 안 되지. 한번 받아와봐. 그건 6개월 후에. 왜? 귀투비마저 니가 뭔데 총자로 꺼져 이 새끼야 아니 그걸 잘 해보라고 안 돼 아직은 안 돼 뭐 말도 안 되지 아 잠깐만 물건 그러니까 아니 말해보세요 야방 와인색 없으면 그게 와인색이 없으면 그게 미용실입니까? 이발소지 아니 한번 해보라니까 깎아봐 그게 재밌는 거야 깎을 때 협상하는 걸 보여주라고 아니 10만원에서 깎아야지 지금 6만원에서 어떻게 더 깎냐고 아니 나 지금 9만 2만 이래 형 나 2만원 밖에 없는데 2만원 밖에 없는데, 우리 방송, 이게 있는데. 아, 나 이거 주머니 넣고. 아니, 허술이 하지 말고, 지금. 그 다음에. 물고기 형님한테 전화 왔네요. 나가서 받아봐. 그래, 방 켜봐라. 예, 여보세요? 형이야. 예, 형님. 방송하고 있습니다. 야, 채팅으로 하려니까 너무 답답해서 전화한 건데. 네. 그 미용실이, 그, 쉐빌로 바로 밑에 있는 그 선수들 많이 하는 미용실 있잖아. 네. 어딘지 네. 안다고 그래, 나. 남자 선수. 어딘지 알아요. 어딘지 알아요. 알지. 예. 다니엘이라고 있어. 예, 예. 거기 미용실 남자애가 형 친구인데 예. 그 반가격에 해주는 거야 아 예 야 돈 남기자고 그냥 해 새끼야 하고 말았거든 예 예 그 형 이름만 대면 그냥 해줄 거고 형 이름만 물고기 형님이라고 네. 얘기하면 되죠? 물고기 형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장난쳐? 아 그래요? 얘기해야지. 나도 강남에서 물고기 형님 하면 다 통하는 줄 알았지? 그리고 걔가 출근이 오후 한 3시야 예 오후 3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니까 예. 3시에 갈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거고 만약에 니네가 야방을 한다고 하면 예예 예. 형이 말을 해놔야지 이렇게 깜짝 놀랄 수도 있으니까 예예 예.
아니, 근데 형님, 뭐. 지금 저희가 야방 그 방송을 키울 건데, 저는 그 6만원을 지금 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2만원만 주고, 아이씨. 거기 가서 두께씨가 이제 그 협상을 해갖고 우리, 나 우리 2만원밖에 없는데. 나중에, 해가 안 되고. 안 되나? 그 잠깐. 두 번째 친해졌을 때. 두 번째 친해졌을 때. 아,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예, 그럴 수 있어요. 아, 돈이 아까. 6만원 아, 6만원이면 땡큐긴 한데. 알았어요. 아니, 여기 뭐, 말고 다른 데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알겠어요. 모여진다 했는데, 그렇다고 5만원 다 주면 양아치 났잖아. 아,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6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알겠어요. 씨 웃지. 다음에는 그냥 커튼은 만원이야. 예. 커튼. 아, 커튼은 만원? 와, 좋네. 만원 해준다고. 아. 있을 수가 없는 가격이야. 저도 파마를 좀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제가 원래. 그거는 나중에 너 해. 넌 네가 파마하는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 너랑 두께는 형 해주는 수준으로 원가를 하라고 했겠니? 예. 처음부터 말해놨었어. 아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내일 계획 가는 거야? 예? 내일 계획 좀. 네 야방 할 거예요. 내일 야방 갈 거예요. 예 예. 아, 야방. 야방을 킬 거예요. 거기서 하는 게. 집에서 일어나는 순간 야방 킨다고 그래. 몇 시에 자르는데? 몇 시에 자를 건데? 3시 가니까 3시. 3시에 간대요 3시. 그럼 오후 3시 방송 킨다는 거야? 네. 네 킨대요. 거기 염색하는 거. 오후 3시에 킬 건데. 근데 저 남성분이 해주는 거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야, 형님. 잘하는 거야, 이 새끼에게. 원장급이야. 뭐 염색을 뭐 남자나 여자나 똑같지, 뭐. 뭐가 대충 이게 발음이 되는 거죠, 뭐, 그걸. 야, 아, 나이스. 딴 데서 해, 딴 데서 해.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꼬기 형님 여기까지. 귀찮았어. 예,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형님, 내일 3시에 가라고 할게요. 네. 네. 자. 다음에는 저 아까 말씀드렸던 야방. 어디 가라고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뭐 뺀지 먹으면 나오면 되고 우리 방송 중인데 만약에 만 원짜리인데 우리 5천 원에 우리가 한번 해주시면 안 되냐? 6개월 후에. 6개월 후에. 근데 좀 안 돼. 지금 하면 귀찮게만 한다니까 진짜로. 아 6개월 뒤라도 그분들은 어차피 몰라. 아 그건 모르는 거야 이제. 왜냐면 시청자 수가 많이 나와야 그래서 시청자 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면 먹힌다고. 아. 근데 알았어. 열었는데 90명. 응? 90명 있어 열었는데. 형이 잘 해야지 영업을. 아 90명인데 영업을 형이 잘 해야지. 아 영업도 영업 나름이지 경찰 90명인데 형 우리 원래 90명이 아니잖아. 아니 경찰 신고할 수도 있다고. 미친놈이 와가지고 좀 뭐 이상한 거 한다고. 야 살타 형님 뭐 살타 형님 그 정도야? 와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임스 007님.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미리 말하는데 방송 켰죠? 예 네, 야방 켰죠? 무조건 여자분 보러 염색을 도와달라고 할 거야 나는. 무조건 봐요. 내가 만약에 남자분 혼자 하고 있죠? 중간에 나오려니까. 중간에 나와, 나는. 지금 장난합니까?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태양파 그거 별거 없어요. 아, 강남에서 만 원에 깎아주시면은, 미용실에서 만 원에 해주면은 개꿀이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아니, 별머리는 티가 안 날 것 같은데. 자 이제 공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공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다려봐. 자 라스트 30분은 해드려야지. 나도 한 시간 더. 아니 진짜로 내일 3시에 킬 겁니다. 다니엘 찰리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다니엘 찰리. 와 다니엘 찰리. 와 알겠습니다. 자 일단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12시 넘었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230분 미션 남았습니다. 250분 나오겠죠 끝날 때까지. 한 시간이면 방종인데. 야 나이스. 살타 형님이 지금 꼴등이에요. 오늘 잘 치고 있는데. 예 물고기 형님 받았습니다. 자 이건 3뱅크를 치면 되겠죠. 3뱅크인데 라스트 떨어지는 지점을 라인을 찾는 거죠. 찾는 라인이 어디다? 여기는 지금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이렇게 봐야 되잖아. 길게 보고 있잖아. 여기를 보고 있는데 야 여기 보는데 35 정도인데 52 출발. 야 요 정도는 떨어져야 되거든요. 긴데? 이거 아니지 형님. 이게 맞아도 없잖아. 이건 또 지금은 이렇게 노란 공을 기대까지로 본 것도 아니고 시깎기로 봤어. 없지. 자 학구 쳐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돈다고 해도 이 공은 길게 안 들어가고 빠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들어가도
이게 빠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거의 없는 공이라 보시면 돼요. 뒤로는 5 쿠션으로는 3 쿠션을 쳤어야 되는데. 아, 게임 돌이나 하신 분이 있냐고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짱골로 들어간다. 자, 여기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어디다? 35 정도는 떨어져야 된다. 근데 어떤 식으로 날아가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없죠. 없다는 것보다 회전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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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나이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쿠션까지 보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일자로 만들기 위해서 당점을 찾는 거예요. 여기가 위가 1시가 좋을까? 2시가 좋을까? 3시가 좋을까? 4시가 좋을까? 그거는 어떻게 찾냐? 일적구와 내 수구와의 기울기를 따라서 찾는 거예요. 야, 쪼갱 맛이 갔다. 왜? 내가 팁 수리했거든? 어. 떨어졌어. 팁. 이 두께 형 왜 그래 진짜? 어, 번도 치고 형한테 팁 떨어진 게 몇 번째냐고 지금. 요즘 내가 귀찮아서 갔다. 이거 팁 붙이는 게. 뭐 풀로 붙이냐고? 뭐 밥풀로 붙여? 왜 이렇게 잘 떨어져 저거? 아니, 뭘로 뭐, 붙이는 건데 도대체? 본드 아끼려고 했나 보지. 본드. 이제 공 설명 해줘 이제. 아. 노래 까면 혼나. 어? 야, 지렸다. 잘 치신다. 동서 개발 건물의 김치 빌리아드 이게 뭔 말이죠? 나 나가서 리포터 보고 있을게. 어, 리포터. 어, 너, 자, 네가 게임 설명해줘. 아이고, 알겠습니다, 김동환님. 저희가 월요일날은, 김동환님, 이거 하나 말씀드리셔야 되는데, 저희가 월요일날은, 당구 설명은, 사실 별로 좀 없어요. 월요일날.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좀 아시는데, 그, 공 설명이 다른 요일에 비해서 좀 많이 없습니다. 그거 좀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그 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좀 처음보다는 좀 막하는 건 있지만은 그래도 그 아 그냥 아무한테나 막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일단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최동진님 구독 감사합니다. 당구 맨날 날마다 당구 얘기 들으면은 뭐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맨날 당구 얘기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지만은 또 저희 방송 날마다 또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썰 저런 썰 얘기 듣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러세요. 아, 이게 물고기 형님이라고 대놓을게요. 알았습니다. 자, 이거 키스 이렇게 해도 날 수 있는데 자, 이걸 확실히 단쿠션을 채울 수도 있고 자, 그렇죠. 이쪽이 지금 이런 키스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하지만 못 잡았네. 이게 지금 장, 단 이렇게 맞는 키스가 났는데 저쪽은 항상 배제시키고 난 상황에서 거기에 맞는 두께를 잡아놓고 당점 속도 이걸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 썰이 좋다고요. 바야흐로 아, 방송하게 된 썰 말씀해 드리... 야, 예, 채 됩니다, 정광열님. 야, 방송하게 된 썰, 그거 궁금하다고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아, 또 이거 물어보시니까. 또 공 설명하다 잠깐만 2, 3분만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때는 바야흐로 2016년도에 제가 죽방을 하러 치러 갔습니다. 총파로. 죽방을 치는데 한 10명이 치고 있었어요. 10명이 치고 있는데, 거기서, 저는 많이 이기고 있었어요. 많이 이기고 있는데, 10명 치니까 지루하게 기다리기 지루하니까 여기서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 막 보고 있잖아요. 핸드폰을 딱 보고 있는데 스타크래프트 방송을 아프리카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갔다가 또 다른 뭐 주한 CC나 다른 방송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당구도 보고 막 그랬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딱 보니까 야 당구 재밌는데 BJ가 없어. BJ가 한 명도 없네. 그때 당시에는 BJ가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다. 이 BJ 하면은 재밌겠다. 그리고 내 공 알고 있는 실력을 말씀해 드리면은 재밌겠다. 해가지고 이 쪼갱한테 가가지고 쪼갱 오빠 방송할 건데 이런 거 할래? 그러니까 한대요. 어, 한대요. 어, 알았어. 그럼 나랑 하자.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 제가 방송을 하려고 원래는 지금은 이게 당구장에서 하는 거지만은 당구장에서 할 생각이 없었고 제가 사무실을 하나 내려고
사무실 하나 내고 다이 한 대만 갖다 놓고 방송을 그 안에서만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돈을 마련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하려고 마련해갖고 세팅해갖고 이제 쪼갱만 부르면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당달령 있잖아요. 당구달인형. 당구달인형은 저랑 그때 같이 살고 있을 때예요. 한 집에서. 형 하자! 이런 거 하자! 그러니까 당달령이 그때 야 그게 될까? 뭐야 그 괜히 돈 낭비 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해보자. 난 될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해보자 했는데 당달령이 약간 시큰둥한 반응을 아 네가 한다면 하는데 난 좀 약간 의아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리고 나서 계속 밀어붙였으면 했을 텐데 안 했어요. 다른 일 했습니다. 그 돈으로 이걸 안 하고 다른 거에 대해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 다 말아먹었습니다. 다 말아먹고 빚도 더 졌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방송이 하나 두 개씩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 한다 이런 일 한다 이런 일 한다 이러고 이러고 이런 거 할 거다 할 거다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셔서 한 건지 뭐 어째서 한 건지 아무튼 한 DJ가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야 근데 나도 저렇게 방송을 하면 재미없 나 솔직히 그랬어요. 당구 처음에 보는 건 좋지만은 지속력은 오래가지 못하겠다. 재미가 없겠다. 그래서 죽방이라는 거를 도입을 시켜서 이걸 방송해야 되겠다. 이래야 시청자들도 많이 나오고 방송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치는 것도 많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죽방을 컨텐츠로 삼아서 방송하게 됐는데 그 뒤로 2년이 지난 후에 한 거예요. 2년이 지난 후에 쪼갱한테 다시 한번 얘기했죠. 쪼갱 이제 진짜 할 건데 할래? 그러니까 어우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기 그때는 여러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돈을 다 날려 먹었잖아요. 날려 먹어가지고 이제 사무실을 구할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 집에서 엄마한테 이거 한다고 돈 갖고 왔어요. 꽤 많은 돈 갖고 왔어요. 근데 다 날려 먹었잖아요. 이제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제가 논현동에 있는 세빌로드 당구장이라는 데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찾아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저는 누군지도 몰라요. 어휴 쪼갱 거기 사장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찾아갔어요. 왜? 당구대회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 안녕하십니까 저 뭐 당구 좋아하는 사람인데 방송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우리 방송 여기서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하시겠습니까? 불편하지만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근데 한번 제안 한번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 좀 해보겠대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더욱더 적극적으로 저희를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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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근데 제가 뭐하고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압구정동에서 당구장을 전전세로 누가 나보고 하라고 그래갖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 안에서 주방도 마치고 게임도 치고 막 그 당구장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거기 정리하면 여기로 와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쪼갱이라는 애 데리고 올 거고 그리고 두께씨도 올 거고 저도 이끈들 방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하게 돼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옮겨가지고 여기서 하게 된 거죠.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저희가 좀 준비를 했어요. 이 방송을 하려고. 저희 컴퓨터도 모르는데 뭐 이것도 좀 배우고 또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 좀 배우고 그래서 방송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한 2년 좀 더 됐죠. 이거를 준비하려고 했던 게. 제 주위 분들은 다 압니다. 제가 이거를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었는지. 아, 그쵸. 두께씨가 첫 방송 날 컴퓨터 준비해둔 썰도 개 웃기죠. 그거 나 미쳐버리는 줄 알아서 처음부터 그냥 컴퓨터 한 대 샀으면 됐는데
자기 집에 삼성 컴퓨터 좋은 거 있다고 해가지고 괜히 그 컴퓨터 썼다가 컴퓨터 가격에만 뭐 돈도 없어 죽겠는데 한 150만 원 갖다 버린 것 같아요. 아, 두께씨는 어떻게 됐는지 같이 두께씨랑 같이 일하게 됐냐고요? 야, 이것도 재밌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두께씨가 2년 전에, 3년 전쯤에 당구장에서, 언주당구장에서 제가 플레이어로 일했단 말입니다. 플레이어. 저는 당구만 쳐주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서 팁 교체하고 용품 파는 형이었어요. 그래서 두께 형이 팁도 잘 붙이고 팁을 하도 많이 붙여갖고 이건 어떤 재질, 어떤 재질 이런 거 다 잘 알아요. 그리고 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그렇게 했던 형인데 이 형은 이미 망가져가지고 거기서 당구장 일하고 있던 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좀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 형이랑은 뭐 방송할 생각은 0.001%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가고 나서 이 형이 전주를 내려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저한테 갑자기 뭐라 그랬냐면요. 해커야, 나랑 방송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두께 형이 방송하자고 안 했었으면 저한테 저 이거 아직도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두께 형이 옆에서 저의 그런 마음을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을 알고 있었는데 옆에서 하자고 하니까 어? 이 형이 나보고 이걸 하자 그러네? 그래갖고 형 방송 해본 적 있어? 근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때요. 저번에 방송 썰 얘기했던 거죠. 뭐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다리 방송을 했었대요. 이런 아프리카 말고 다른 데 말고 이상한 뭐 쬐그만 사이트 있습니다. 거기서 사다리 방송을 했었대요. 불법이죠. 불법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갖고 시청자 2명 데리고 12시간 방송을 했었대요. 시청자 2명이 있는데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죠. 시청자 2명인데 이 2명을 붙잡고 12시간 방송을 했었대요. 그리고 한 명은 회장님이고 한 명은 부회장님이야. 여러분 2명이 있으면은 한 명은 부회장이고 한 명은 부회장. 둘 다 열혈이야. 회장님 부회장 이 두 명을 데리고 12시간 방송을 했었대. 야, 그래가지고 와, 이 형이 방송을 한 적이 있어?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형 때문에 제가 방송을 또 다시 바로 또 이거 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될 수도 됐다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풍두개 회장 풍두개. 아, 그래서 두께씨라는 닉네임은 또 어떻게 생겼냐? 아유, 마르코님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다 컨셉이 있는 거예요. 두께씨하고 방송을 어떻게 하게 됐냐? 두께씨는 쪼갱은 당구장에서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게 됐죠. 두께씨는 원래 닉네임을 뭘로 할까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방송하기 한 달 전쯤에 죽방을 쳤어요. 저희끼리 당달 형하고 뭐하고 누구하고 막 죽방을 쳤어요. 죽방을 쳤는데 이 형이 오마오시가 있는데 오마오시 면을 쳐서 치고 또 그 다음 공 또 오마오시 면을 쳐서 또 치고 또 치고 그러고 두께가 되게 좋은 거예요. 와, 형 닉네임 정했다. 두께씨 두께 좋다. 두께. 근데 두께씨로 가자. 두께씨. 두께씨로 딱 그때 딱 정해준 거죠. 그러니까 듣자마자 어우 와 좋다 하고 두께씨가 딱 된 거예요. 야, 그리고 저 당구해커라는 닉네임은 솔직히 저 당구해커라는 두께씨도 닉네임 좋고 당구해커도 닉네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당구해커라는 닉네임을 쓰게 된 거는 제가 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스크를 이 뒤에 보면 마스크가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 죽방이라는 컨텐츠를 하기 때문에 죽방에서 제수성가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제수성가님 아유 감사합니다. 잘 못 챙겨봤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이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죽방이라기 때문에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무길님 그래서 얼굴을 보호 차원에서 가면을 한 10개를 주문을 시켰어요. 10개를 주문을 시켰는데 이게 지금 눈가를 판 겁니다. 여러분 칼로 눈가를 판 거예요. 하도 쬐끔해갖고 가면이 쓸만한 가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 답답해. 이거를 끼고 과연 죽방을 잘 칠 수 있을까.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리고 뭐 이런 스파이더맨 가면도 샀는데 가면이 되게 쬐끔해. 얼굴에 턱이 다 나와. 이 정도야. 이거 도저히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 안 되겠다, 도저히 가면은. 그래갖고 복면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복면을, 어, 이건 괜찮네 했는데, 그래서 이 가면을 못 쓰겠다 해서 가면을 제가 써봤더니, 존나 멋있는 거야. 예? 야. 가면이 진짜 존나 멋있는 거야. 썼는데, 그리고 방송 처음에 했을 때 약간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 방송, 얼굴 오픈하고 하느라고 하는 두려움. 근데 가면을 썼더니 자신감이 막 붙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면을 쓰고, 이 가면이 원래 이거잖아요. 어나니머스 그 브이 푼테타 영화에서 나오는 해커의 가면이다. 해커 가면. 당구를 해킹했다고 해서 당구 해커. 딱 닉네임을 갖다 붙인 거예요. 말이 되는 거야. 뭐 맥없이 갑자기 스파이더맨을 가면을 써놓고 당구 해커라고 하면 웃기잖아. 해커 가면을 쓰고 당구 해커라고 딱 한 거죠. 그래서 당구 해커라고 했는데 이게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멋있더라고. 그래서 딱 썼는데 어 괜찮은 거야. 그리고 저희 방송 이름이 땡큐 당구 방송이잖아요. 땡큐 당구 방송. 땡큐 당구 방송인데 이거는 저희가 그 땡 시작하기 전에 그 감독님께서 다른 강 우리 저희가 이 그 여 이거를 땡큐 당구라는 거를 돈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돈도 없어 죽겠는데 이 도메인 주소를 100 몇십만 원 주고 이 저작권을 다 샀어요. 땡큐 당구, 땡큐 당구는 우리 방송의 상징적인 거다, 상징적. 나중에 커지면은 우리 땡큐 빌리아드가, 땡큐 빌리아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사놓자! 해서 뭐 저작권이고 뭐고 해서 돈이 100 몇십만 들어갔어요. 지금 써먹진 않고 있지만은 갖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걸로 갖고 있기 위해서. 지금껏 뭐가 어떻게 뭐 휘황찬란하게 꼬부러졌다 폈다 해서 들어갔네. 그래갖고 땡큐 빌리아드도 좋다. 땡큐 빌리아드만 땡큐 당구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당구 해커 이렇게 딱 하면서 저희 방송이 좀 재밌어진 게 뭐냐? 재밌었던 게 뭐냐? 아, 빚은 아직 많죠. 여러분 많습니다. 빚은.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 나라에. 다 빚 갖고 사는 거지. 나중에 다 갚을 거예요.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죽방이라는 걸 했는데 죽방이라는 콘텐츠가 재밌었던 거예요, 저 일단은.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거 빵꾸를 치면 되겠죠? 맞아 있죠? 하면서 이거 당점하고 뭐 이런 거 설명해 드리는데 요런 게 이 하얀 펜이라는 것 자체가 그 하얀 펜이라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쇼킹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야 이게 무슨 하얀 펜으로 길을 먼저 설명을 해주네? 야 이거 좀 되게 획기적인데? 좋은데? 하다 보니까 아, 맞아 있잖아 빵꾸 이렇게 안 맞아도 뒤로 이 하얀 펜 자체가 저희가 아, 이 방송에 잘 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공을 세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시청자분들이 다른 남들이 보셨을 때 야 이걸 어떻게 알고 치지? 어떻게 알고 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 정도 치게 되면은 그 다 라인을 생각하고 치기 때문에 그 라인은 보이는 거죠. 야 이거 안 치시나? 이거는 어려우니까 학교로 가는 거죠. 야, 아이고. 아, 제 해설을 좋게 봐주시는 분도 계시고, 좋게 봐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처음에는 여러분 방송을 좀 조신하게 전 해커라는 이미지가 조신하게 방송을 했었어요. 조신하게 방송을 했었는데 왜 그렇게 했었냐?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저 해커의 존재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좀 계실 거라는 생각으로 이 해커, 원래 해커의 이미지도 생각을 해서 조신하게 방송을 했었고 그거에 대한 또 체면도 있어 생각해서 방송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오셔서 방송을 시청을 많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인간적인 모습, 또 약간 또 재미난 모습 이런 것도 보여드리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쪼갱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원래
그 유튜브에서 쪼갱이라는 유튜브로 많이들 알고 계셔서 쪼갱의 이미지가 있고 이래서 그런 거 신경도 쓰이고 의식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더 커지려면 버려야죠. 이제 조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예전에도 감사합니다. 말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약간 사실 좀 불편함은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예전 20살 초반 때 21살 때 21살 22, 23, 24, 25살 때까지 여러분 저는 텔레마케터를 했었어요. 텔레마케터를 한 4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때 텔레마케터 잘했어요. 거기서 알려준 대로 얘기를 하는데 재밌더라고 이게 얘기하는 게. 그리고 내 얘기를 듣고 가입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 보험회사에서도 오래 있었죠. 텔레마케터 보험회사에서도 오래 하고 다른 뭐 멤버십 카드 그런 거 약간 좀 사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거는 그 보이스피싱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합법이었어요. 그런 것도 하고. 아 저는 불법과 한 적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제가 또 여기서 썰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제가 25살 때까지 마지막에는 보험 텔레마케터를 3년을 넘게 했었어요. 그래갖고 잘했었어요. 진짜로. 그 어린 나이에 좀 잘했었어. 그래서 거기 있는 누나들이 거의 다 누나들이에요. 그 텔레마케터 하러 가면은 거의 누나들이 저 잘하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너 나가서 한번 해봐라. 어 성대한 밤이네. 나가서 영업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나가서 필드에서 일을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딱 정장을 차려입고 나가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딱 했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어디서 나왔는데 이런 상품이 있는데 선생님한테는 이런 거를 거래드리기 위해서 예 알겠어요 가세요. 이거를 계속했어요. 계속 벤치 먹는 거야.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불안감이 너무 쌓이는 거야. 그걸 극복을 했었어야 되는데 극복을 못하고 불안감에 이제 학교로 가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당구장을 가서 당구를 치게 됐어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원래 동네에서 제가 좀 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좀 잘 쳤어요 동네에서는. 그 제가 25살이었 그때 당시에도 원래 동네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저한테 안 됐어요. 근데 쳐보니까 개짝대기들이 너무 많은 거야. 개짝대기들이 너무 많아. 야 그래갖고 개짝대기들한테 제가 여러분 제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한 2년에서 3년에 걸쳐서 다 잃었어. 그냥 저는 최고의 그 손님이었어요. 죽방계에서. 그냥 절로 가도 오링. 아 그래가지고 그쵸. 그때부터 덕후유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전후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3년 동안 제가 호구짓을 엄청 하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맨날 와서 출근은 해요. 회사는 출근하는데 퇴근한다고 가고 맨날 그 정장 입고 당구장으로 출근을 해서 그냥 바로 퇴근을 해버립니다. 터졌다 이번. 아 그래서 맨날 가서 오링이 맨날 나니까 당구장 사장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 해커야 너 맨날 이렇게 출근했다가 일 끝나고 와갖고 힘들게 와서 밤 6시 7시에 죽방을 쳐요. 그 맨날 오링 나요. 너 당구만 치든가 일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장님님 방금 분도 짠데 장님이 아는 체디먹스님도 짜요. 어차피 내 말하고 있잖아. 껴들지 마 좀. 야, 이 말이라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죽방을 치게 됐어요. 아 맞다 이 형님 말이 맞다. 아 그러면은 형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내가 사장이야 형이 해커야. 탐구 자세 잡아봐 형. 저 잡았어요. 옆에 거울이 있어 여기에.
거울 봐봐. 딱 봤어. 딱 쳐다봐봐. 봤지? 보여? 내 때, 보여? 안 보이지. 거울 보이냐고, 거울. 이쪽에서는 잘 안 보이지. 이렇게 봐야지. 아, 거울이 있었다고 치면은. 보여. 보이지? 그렇게 당구치고 싶냐? 생각하는 거야. 자세가 거지 같다는 거야. 저한테 바로, 그렇게 당구치고 싶냐? 그러더라고요. 왜요? 야, 그 자세로 뭐 당구를 쳐.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뭐 내 자세가 이상한가나. 자세에 대해, 당구에 뭐 자세가 뭐 중요한가 뭐 이런,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거든요. 야, 근데 그때부터, 이제 뭐 당구에 치는데 자세, 뭐 브릿지, 그립, 스탠스, 막 요런 거를 알려주는 거야. 뭐 그런 게 있다고. 아, 뭐 당구에 그런 게 있었어? 당연하지. 난 몰랐거든. 이게... 아, 지수성관님 감사합니다. 내가 봤을 때 해커가 이 정도 치는 건 뭐냐면, 진짜 해커는 연습구가 틀려요, 여러분. 야, 연습구 치고 보면 놀래. 아니, 그래. 심심하면 그냥 공 꺼내놓고 연습구 쳐요, 심심하면. 야, 그때가 이제 26살이었어. 그리고 연습구라는 거는, 연습구가 있다는 게 아는 것도 얼마 안 됐어. 뭐, 당구, 주방 시작하면 큐 잡고 끝나면 놓고 집에 가는 거 아니야? 그니까. 이건데, 아,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연습을 하면 실력이 늘겠구나. 진짜 연습구나. 당구를 배워야 되겠구나. 당구를 배워야 된다는 생각도 안 했어. 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당구 제가 뭐 요 정도, 그냥 요 정도까지 온 거 그렇게 뭐 그렇게 막 썩 엄청 어마어마하게 잘 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조금 치는 건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때 당시 연습한 거 보면은 진짜 오래, 무식하게 오래 했어요, 무식하게. 그때 몇 점 쳤냐고요? 제가 2005년도에 대대를 18점 쳤어요, 여러분, 18점. 대대를 18점 치고, 2005년도에, 2006년도에는 대대를 몇 점 쳤냐면은, 20점, 21점, 22점, 뭐, 요 정도? 요 정도 쳤었어요. 아, 나이스. 그래서, 뭐, 치다 보니까, 뭐, 요런 게 있었네? 뭐, 요런 게 있었네?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가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연습 딱 한 2년 정도 빡시게 하니까 어우 나 내 돈을 따먹었던 사람들을 내 돈을 못 따먹는 거야 점점. 아 몇 점대 확 늘었냐고요? 그때는 제가 중대였잖아요 여러분. 오 좋아. 아우 나이스 쪼갱 지렸다. 몇 점대였냐면은 제가 이것도 얘기해드리면 또 얘기해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사부가 원래 몇 명이 있냐면은 3명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사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자세에 대한 거를 알려줬어요. 자세. 자세하고 스탠스, 글립 잡는 방법, 요런 게 있다는 것만 알려줬어요. 당구는 원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야 라고 이걸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 번째 사부를 만났는데 두 번째 사부가 뭐였냐면 스트로크라는 게 있대. 팔로우라는 게 있대, 팔로우. 그냥 큐를 쭉 딸고 따라가래요. 팔로우라는 게 있대. 내 수구를 그냥 쑥 밀래요, 밀래. 이런 게 있었어? 당구에 이런 스트로크가 있어? 그냥 맞히면 되는 거 아니었어? 했는데 스트로크라는 게 있대. 그래갖고 스트로크를 딱 했더니 구질이 좋아졌어.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 세 번째 사부를 또 만났는데 사부가 야! 그렇게 치면 알 수 안 나와! 이러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은 빨대 형이에요. 김영곤 선수. 야! 겉만 만들었냐? 그렇게 치면 알 수 안 나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쳐야 된다? 세게 세게 쳐야지! 그러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중대 큰 공이었어요. 중대 큰 공. 그래가지고 딱 이제 그걸로 세게 세게 쳤어요. 스트로크를 팔로우를 나가면서 그냥 세게 세게 쳤어요. 야 그때부터 제가 포텐이 터진 거야. 포텐이.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렇지. 형 그렇게 느껴본 적 있어? 요즘 느끼지. 느껴본 적 있어? 나는 봐봐 내 30점 때 우라가 이렇게 떴어. 제 인생은 원래 시트콤이에요 여러분. 인생 영화는 아니고요. 제 인생은요 어렸을 때부터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친한 친구가 너는 왜 맨날 시트콤이냐 저한테 그랬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하나만 설명해 줄게요. 우라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렇게 있어. 이게 일적구야. 이게 내 수구고. 이게 이걸 어떻게 쳤냐면 3분의 1 두께로 회전을 줄였단 말이야. 23점 24점 그때였어요. 봐봐요. 이거를 3분의 1 두께 치면서 회전을 줄였어. 원팁으로. 그래서 얇게 따고 닿았단 말이야. 이렇게 쳤어. 이렇게 얇게 따고. 그럼 이게 이 공이 이렇게 돌아가겠지.
이렇게 하고 여기서 포지션이 와. 여기를 맞아. 이렇게 쳤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어퍼컷 쪽으로 보냈다는 얘기지 이제. 아니 지금 어떻게 치냐 이렇게 있지. 이거를 당점을 상단이다 옆단이다 하단이다 계산해갖고 밀어. 뚱뚱하게 이렇게 빼. 이걸 치면서 알 수가. 예, 저는 본질이 원래 거야. 강남이에요. 저 집도 본질 강남인데 나와서 살고 있죠. 이렇게 치면서 알 수가 터진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진짜 이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자 8분의 내가 2를 겨냥했어. 뭐야 이거 또. 아, 좋다. 이 조명 좋다. 야 좋네. 개간지난다. 존나 멋있잖아 이거 해커 가면. 뭐야. 아, 뭐야. 정전 나왔었네 지금. 정전. 정전 나왔었어 정전. 여러분 봐봐요. 야 가만히 있어 다들. 동작 그만. 야 여기서 언제 훅 들어올지 모릅니다. 구라가. 구라를 8분의 2 두께로 치는 우라가 있으면 뒤집어서 8분의 6 두께로 칠 수도 있어야 돼요. 8분의 1로 칠 공을 8분의 7로도 칠 수 있는 공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두께씨가.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때 딱 그렇게 되고 나니까 포텐이 터지기 시작한 거야. 와 이렇게 잘 맞나? 뭐 알 수가 진짜로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의 뭐 상상도 못했던 알수가 나온 거예요. 저 자신한테는. 와 지금 대대로 치면은 에버리지를 띠오리님 감사합니다. 띠오리 감사합니다. 에버리지를 0.6, 0.7 치고 있는데 갑자기 에버리지가 1.1, 1.2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럼 얼마나 이게 완전 내 자신 자체가 맞이 가겠냐고. 와 뭐야 이거. 그 스트로크 막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는 거야. 그때부터 제가 이제 죽었던 거를 다 돌아다니면서 찾으러 다녔죠. 왜? 어? 제 당구했고 존나 호구인데? 쟤 오라 그래. 그럼 가갖고 제가 다 혼내줬죠. 그때는 이제 하도 죽어놓은 게 많이 있으니까 제가. 그러면은 나를 갈아엎고 줬던 사람을 내가 갈아엎고 맨 처음에 잡히고 치겠죠. 그러면은 그분은 알수 자체 내에서 나한테 안 돼 있어 이미. 그지. 내 마음 속으로 내가 갈아엎고 잡아주고 싶을 정도야 이제. 그런 게 있지. 어. 야 그렇게 이제 날 내 돈 따먹었던 사람들 내가 혼내주기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서울은 다 돌아다녔었죠. 야 그래갖고 그거를 제가 졌을 때는 쬐끄만 걸로 지고 컸을 때는 큰 걸로 따왔어요. 아유 조포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포자님. 그러니까 세게 치는 게 왜 알 수가 많이 나오냐. 세게 치는 세게 치는 거에 세게 치는데 왜 알 수가 많이 나오냐. 내가 예민하게 치는 게 아니에요. 세게 치는 거는. 근데 중대에서는 왜 세게 치냐. 일단 공이 무거웠어요. 큰 공이란 말이야. 지금처럼 61.5mm가 아니라 65.5mm예요. 무게 차이가 많아요. 그거를 천천히 치려고 그러면 당구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게 치게 돼요. 그리고 죽방은 여기 테이블 저기 테이블 여기 테이블 막 돌아다니면서 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살살 치면 아무래도 힘줄이라든가 이걸 너무 신경 쓰게 되잖아. 다 틀리단 말이야. 그러면 테이블 많이 타지. 테이블을 많이 타게 돼. 테이블을 영향을 많이 안 타려고 세게 치는 거예요. 그 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야스퍼스나 뭐 꾸드롱이나 산체스나 부롬달이나 당구 살살 칩니까 여러분? 절대 살살 안 칩니다 여러분. 세게 힘 빼고 세게 탄력 있게 잘 치는 거지 절대 살살 치는 게 아니에요. 세게 친다가 탄력 있게 친다가 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아 그렇죠. 당구에 거는 선택을 하기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인생을. 근데 어떡합니까? 아 중대 최대 몇 대? 아니 뭐 그거 얼마 안 돼요. 32중 3이 최고였어요. 32중 3. 32중 3이랍니다. 32중 3. 중대에서는 아무래도 그 20점 이런 게 자주 나왔어요. 나도 진짜 궁금하거든. 나도 진짜 궁금해. 당달, 너, 나, 우리 가족 있잖아. 가족끼리 중대에서 한번 직방을 쳐보고 싶어. 얼마나 알 수가 많이 나. 나도 안 쳐봤거든, 나 진짜 중대를. 난 원래 중대를 20살 치고 안 쳐봤어, 한 번도. 단 한 번도 안 쳐봤어. 얘기를 해줄게. 중대 큰 공으로 완전 틀려. 그래서 몰라 나는. 또 이거 3년 전 4년 전 얘기인데 방송에 나온 안 적은 없어. 21점은 안 미리 봤는데 21점은 월요일날 참가 못 해요 일단. 야 아니면 쳐보고 싶지. 그래서 예전에 제가 풀삼을 줬던 동생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짜리를 쳐게 됐냐면 만원짜리였어. 풀삼을 두고 쳤는데 중대였어. 저는 이제 중대를 안 쳤어. 근데 한번 놀러 오래. 난 놀러 갔어. 갔더니 죽방이나 치재. 근데 그게 만원짜리야. 1, 2야. 쳤어. 쳤는데 개뚜들겨 맞은 거야. 계속 맞았어 이렇게. 풀삼 주는 애한테. 그게 걔야.
성우. 아, 칸한테 맞을만 하지. 와, 걔한테 맞는데, 그냥, 맞을만 하늘이 노래져. 33짜리를 계속 맞다 보니까 틀렸고. 칸한테 맞을만 하지. 그래서 내가 욕 한마디 했어. 걔 끝나고 나서. 욕할만 하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난 대충 알아들었어. 제가 뭐라고 욕을 했는지 한지 아세요, 여러분? 아, 개뚜드겨 맞고 제가 얼마를 줬냐면은, 요만큼 지고 온 거예요. 야, 근데 걔가 그렇게 많이 늘을 줄 몰랐던 거야, 저는. 야. 아, 이스탄불님, 카톡 한번 주세요, 이스탄불님. 이래서 제가 전호예요, 이래서 전호야. 하점자들한테도 많이 죽었어요, 저는. 그래서 전호예요. 이스탄불님, 카톡 한번 주시고. 야,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개 삐리리야. 늘었으면 늘었다고 말을 해야지라는 제가 유행어를 시켜 하나 만들었어요. 저는 그거를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늘었으면 늘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 개삐리리야 하고 욕을 해버렸어. 야, 하도 두들겨 맞아갖고 여러분. 아, 내가 진짜로 그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풀삼을 주는 동생이에요. 근데 어차피 친한 동생이에요. 근데 치러 뭐 놀러 오래 놀러 갔어요. 저는 안 쳤어요. 그때 당시에는 대대를 쳤지 중대 큰 공을 안 쳤어요. 야, 그리고 두들겨 맞는데 그냥 4시간 쳤는데 250알 줬어요, 여러분. 4시간 쳤는데 250알을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이 개삐리리야, 늘었으면 늘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너 그렇게 받고 싶냐? 내가 바로 그냥 해버렸죠. 그럼 그렇게, 어,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칠 줄 몰랐어요. 그래. 아유, 다음부터 얘기해. 알았지? 네, 그러고 이제 말았죠. 야, 그래서 진짜로 별에 별 썰이 다 있죠. 당구로 썰을 하자면은 별에 별 썰이 다 있죠. 화요일은 몇 점이냐고요? 한 23점? 25점은 사실 좀 쎄. 25점은 웬만하면 제가 수요일로 넘깁니다. 아, 풀삼이 뭐냐면은 가락구를 치면 3알씩 주는 거야. 3알. 저는 무조건 1점만 받고 상대방이 가락구를 치게 되면 1가락, 2가락, 3가락 뭐 다 3알씩 줍니다. 3알씩. 리벤지 안 했죠. 꼬랑지 말았어요, 로빈 형님. 거기서 딱 꼬랑지 말. 아, 이제 나 치면 안 되겠다. 왜냐면은 그 치면은 뭐가 되냐? 저는 계속 쳐야 돼요, 거기서. 그러면 제가 이길 자신은 있습니다. 계속 치면 거기서 또 연습하고 큰 공에 대한 익숙한 거를 익히고 이러면은 제가 이길 수 있는데 그냥 그러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아, 김타조님 그래요? 광진구에서 시가 5천원짜리 고상훈을 같이 쳤었는 며칠 봤는데 그때 17점에 되게 30점 치세요. 아우, 대단하십니다. 제가 광진구에서 가서 쳤던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딘지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마 그 문학기, 그때 당시 이름이 학기 형이 마치는 데 가서 쳤었을 거예요. 아, 이분이 클레어 형이랑 치고 가고 클레어 형님 개털었던 형이야. 이제 풀렸네. 근데 짧네 이거는. 죽방 치시는 분들 수지는 본인만 만든 거 뭔 말이야? 아, 성남에서도 쳤었죠. 성남에서 쳤었죠. 아, 당구에 있어서 재능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당구의 재능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당구에 있어서 재능은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시간 투자입니다, 여러분. 당구에 대한 시간 투자. 왜 당구는 다른 거랑 틀리게 어디서든 당구장은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첫 번째는 시간 투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연습 시간. 내 개인적인 연습 시간을 갖는 게 재능이에요. 연습이 지루하면 못 하잖아. 재미없으면 못 하잖아요. 이 지금 공 이렇게 에라를 했어요. 지금 공 짜이 형님이 지금 에라를 했어. 그러면은 지금 공을 또 세워놓고 또 치고 또 세워놓고 또 치고 계속 반복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재능이에요, 당구는. 다른 거 없어. 재능이 딱히 필요 없어.
그냥 내 시간 투자가 되고 계속 무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열정만 있으면 돼. 아, 35점은 재능 없, 어느 정도 재능은 있겠죠. 어느 정도 재능. 근데 그 어느 재능, 어느 정도의 재능이 뭐냐? 이걸 얘기하자면 이게 정확한 건 아니죠. 제 생각이죠. 뭐냐면, 복기 능력. 기본적으로 내 복기 능력이 좋은 사람이 당구를 잘 칩니다. 그건 뭐, 지금 뭐냐? 기억력. 제가 어디로 전삼은 풀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죽방을 치러 갔어요, 여러분. 죽방을 치러 갔는데, 자, 죽방을 치러 갔는데, 자, 한철봉님, 저 어디 죽방 치러 안 다닙니다. 옛날에 썰 풀어드리는 거예요. 야, 완전히 비상사태예요. 왜? 여기 곰탱이님이 아까 말한 곰탱이님하고 이 최디먹스님은 점수를 좀 많이 올려야 할 것 같다. 아 그래? 많이 이기고 있어? 그게 아니라 곰탱이님이 2교시에 64일 있었거든? 2교시 끝나고 이따 봐봐 메달 있나. 2교시 끝나도 64일 있었어. 이게 원래 우리 두께씨가 껴들어. 아 이거 꼭 이런 거 잘 몰라. 나가 이런, 이 새끼야 나가. 이 주고받고 주고받고 어찌고 저찌고 지금 이 쌉싸비우스가 좀 안 돼 이 형이랑 잘 되지. 지금 비상사태예요. 뭐 지금 쌉싸비우스를 좀 해보려고 해도 안 돼. 지금 비상사태라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 주위에. 그런 형이라 보면 돼. 내가 얼마나 그 내가 들어가고 빠지는 걸 잘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비상사태라니까. 어, 알았어. 지금 비상사태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상상태예요. 체리목스님이랑 돌곰탱이 반격기 형사 불러야 돼. 깨워. 불러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갖고 보내면 돼 거기다가 택시 태워 갖고. 그 정도야 지금. 아, 뭐 뭔 얘기하다 말았지? 이제 막 큐야. 그래서 아무튼 이 복기 능력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주방을 치고 왔는데 어디 공을 못 쳤어. 그 공을 복기를 잘 해야 돼. 그리고 그런 공 상태가 어떤 상태였고 내가 어떤 스트로크가 나갔고 어떤 심리 상태였고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쪽으로 머리가 좀 잘 돌아가야 돼. 이 공 단순히 이거는 뻔해요. 당구는 뻔한데 순간순간에 변화가 좀 이해 테이블 상태 주위 환경 테이블 상태 바뀌고 공 상태도 바뀌고 주위 환경도 바뀌고 그래서 당구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구려하게 많이 필요하고 아 요거는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0번까지의 테이블 상태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 요거는 어떤 상태구나 이 공 상태는 이것도 어떤 상태구나 이런 거를 좀 이제 구력해서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런 거를 야 지렸다 아 기분했어 요런 거를 알고 그런 캐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로 그런 데서 습득력을 빨리 키우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당구는 뻔해요. 근데 뻔한 건데 그 뻔한 게 예를 들어서 1번부터 50번까지의 어떤 상태가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내 공에 되게 바다가 많아요. 많이 미끄러운 거야. 근데 되게 구질을 딱딱한 테이블 상태로 생각을 하고 쳤어. 그러면 땡 안 맞는 거죠. 절대 안 맞는 거야 그거는. 부드러운 테이블에 맞게끔 쳐야지. 당구가 그래요 여러분. 매니저 오늘 어디 갔어요? 아 실제 죽방 중에 사기담화인 것 같으면 경기 계속 해야 되나요 아니면 중단해야 되나요? 저거에 대해서 또 이 썰을 풀어드리면요. 자 이래서 그 마르코 부님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여러분 죽방을 제가 예전에 많이 맞췄었다고 했잖아요. 맞히는 사람이 사이즈가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두께씨, 당달, 전국 맛집, 권시부, 제천꼬마, 이게 고점자들 다 불렀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두께씨가 전국 맛집한테 원삼을 받고 친단 말이에요, 원삼. 근데, 두께씨가 어느 날 굉장히 날랐어. 뭐 원삼인데 혼자서 철 하점자인데 200알 300알 뭐 이렇게 이기고 있어. 그러면은 봐보세요 여러분. 다른 고점자가 맛집이나 누가 저한테 해커야
여기 뭐 두 개씩 저 사람 너무 잘 치는 거 아니냐, 원삼 치수는 아닌데 이렇게 했을 때 나도 뻔히 공을 제가 못 치는 건 아니잖아요. 형 계속 쳐봐. 오늘 하루 뭐 이렇게 치는 거야. 내가 잘 알아. 나 믿어. 그러면 절 믿고 아유 네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 알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데, 근데 맞추는 게임 메이커가 실력이 낮아. 일단 게임만 맞추고 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 조절을 못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조절 자체가. 왜? 본인이 체감을 못하거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치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치고 이 체감을 못해요. 자, 상금 드리고. 이진영님 구독 감사합니다. 자, 뭐야? 잘 쳤네. 야, 말이 안 되지. 이것 봐. 이 점수가 내 맡은 최하 23. 야. 23. 자, 여러분. 자, 1등 말씀해 드릴게요. 1등. 일단 죽방을 끄십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 그 유튜브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엄지척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엄지척. 200개 안 나오면은 내일 유튜브는 방송이 없습니다, 여러분. 200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안 누르신 분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프리카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일단 상금을 지급해드리기 전에 순위를 말씀해드릴게요. 1등 167알 이 곰탱이님인데, 곰탱이님이 저희가 처음에 잘 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체디먹스님 잘 친다고 했잖아요. 체디먹스님 조금 내려먹었는데 지진 않아서 167알인데 지금 이 돌곰탱이님의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성적을 말씀해드릴게요. 1교시 때 83알이었는데 2교시 때 64알로 내려왔어요. 근데 3교시 때 107알로 점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4교시 때 167알로 올라왔어요.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에 치기 전에도 저희가 프리뷰 해드렸죠. 보통 사이즈가 아니라고. 근데 저게 경험이 없으면 저렇게 64알에서 167알까지 확 치고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근데 확실히 저분은 20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지덕스님은 단 한 번도 100알이 밑으로 간 적이 없어. 이 정도면은 근데 꾸준하잖아. 꾸준하지. 그러니까 보통 공을 놓치진 않는 거야. 2등 쉬운 공들을. 2등 삑사리님입니다. 삑사리님. 삑사리님인데 146알. 146알입니다. 그리고 3등이 체디먹스님 123알. 123알 이기셨고요. 그리고 4등이 쪼갱이네. 쪼갱이 앉았네. 쪼갱이 잘 쳤네. 그리고 5등 약쟁이 87알. 6등이 살타형님 68알. 아유 고생하셨네. 짜이형님이 7등 53알. 자, 먹개비님이 41알. 이렇게 됐습니다. 상금 주면서 핸디 좀 알려줌. 아니 좀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확실히 체디먹스님 돌곰탱이님은 치기 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예상을. 근데 요 정도 알 수는 이길 수 있어. 67알 이길 수 있는데. 맞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때부터 아 20점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거기서 커트를 하고 그냥 오늘 안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기가 미안하잖아. 그래서 치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좀 말씀드리면 되지. 그치? 일단 원래는 방극현 형사님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훈방 조치하겠습니다. 백알 시작이에요. 백알 시작. 이러면 저희가 상금을 지급해 드리고 오겠습니다.